아, 반갑습니다. 제가 좋은 시를 하나,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제가 읽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리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게 아마 한 50년도 전에 쓰신 시일 텐데요, 여전히 가슴이 저미네요. 윤석열을 앞장세운 정치검사들이 이게 독재로 치닫는 이유는 실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실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이게 뭐 말이 씨가 잘 안 맥힐 것 같으니까 그냥 완력으로 가는 거죠. 주권자들의 아우성, 주권자들의 외침, 주권자들의 힘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이제 올해 4.19 63주년을 맞이합니다. 곧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미국과 일본에 굴종하고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허접한 역사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청소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청소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청소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청소뿐만이 아니죠. 당당한 주권자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리고 함께 번영하는 찬란한 통일민족 국가를 세우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더 크게 함께 모여서 외치는 일이고 다 함께 행동하는 일입니다. 비상시국회의는 그걸 하자는 겁니다.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을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시민과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시민과 농민을 분열시키고 여성과 남성을 분열시키는 이 어둠의 무리들을 말끔히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무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주권자들이 똘똘 뭉치는 겁니다. 뭉쳐서 화산처럼 폭발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저 7, 80년대 대표적인 구호 한번 할까요? 단결한 민중은, 다시 할까요? 토막토막 같이 합니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자, 합쳐서 또 해봅시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이게 참 고색창연한 구호인데요. 비상시국회의는 1960년 4.19 세대를 비롯해서 79년 10월 부마항쟁, 80년 5월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 2016년 17년에 박근혜 퇴진 촛불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촛불 행동은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더 능동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일터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서, 열 사람 백 사람들이 모여서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외치고 행동해 나갑시다. 장꼬대 할 때도 외칩시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동학혁명 봄날 후에 그 아우성 온몸으로 그릇된 역사를 뚫고간 그 아우성만 살고 모든 껍데기는 가라. 감사합니다.